우리 이 판결문은 역으로 국민정신교육교재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무언가 축적된 것 같지만 조목조목 뜯어보면 굉장히 허술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목조목 우리가 비판할 수 있다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국민정신교육교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자료를 정교모에서 10부가량 만들어주시고 제가 이런 정도로 2부 한 게 있는데 꼭 필요하신 분 뒤에 저한테 두 사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큰 목차가 있습니다. 오늘 큰 목차가 크게 한 네 부분 정도로 나뉘었는데 저는 물론 한 10여 분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큰 본론 네 부분은 첫 번째는 그것이 기준이 없는 판결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법한 증거조사와 증거방해가 넘쳐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부정선거의 물증들이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판결문이 수도 없이 세부적인 왜곡을 범하고 있다. 그 중에 일부를 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네 가지 목차 중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기자에게는 크게 대표적인 한 네 가지 정도 항목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우리 나눠드린 자료의 14쪽에 보시면 있는 내용인데요. 기준이 없는 판결이다. 그런 내용과 관계해서 정상선거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는 부정선거를 다루고 있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부정선거의 반대는 정상적인 선거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선거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판결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발견하시고 강조해 주신 분은 이제 제 은사이신 김홍우 교수님이신데요. 서울대 정치학과 명예교수시고 학술원 회원이신데 근본적인 비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접 판결문 대목을 한번 보시면 14쪽에 거기 나와 있는데요. 그 제가 이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따온 것으로 이렇게 그 사진처럼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판결문, 공식적인 판결문의 부분입니다. 그걸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중간 부분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 위법 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게 이제 선거 무효가 되는 사유는 이렇다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정상 선거에 대한 말은 없고 선거 무효 사유. 원고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 않느냐. 그러면 선거 무효 사유는 이렇다. 이건 이 판결만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여러 곳에서 이런 내용을 땄습니다. 자기들 대법원이 만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이 이렇게 만든 구절을 보면은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어디까지가 현저히? 아니, 100만 사람이 투표했을 때 100만 장 모두가 오염되어야 현저히입니까? 아니면 50만이 오염되면 현저히입니까? 10만이 오염되면 현저히입니까? 아니, 우리들은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상선거가 무엇인지를 헌법에 있는데 그거부터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조항 첫머리에 41조 1항에서 선거의 대원칙을 헌법에 써놓았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만 받은 사람도 대부분 알고 있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선거는? 이 보통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서구에서 수백 년을 싸웠고 우리나라 건국의 대표적인 헌법을 이루어 보통 선거권을 남녀 모두에게 성인 이상의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1인 1표 국민이면 선거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유령 투표가 한 장 나타났습니다. 국민이 아닌 사람이 선거권에 들어왔어요. 보통 선거가 깨졌죠. 국민의 한 사람의 표가 만약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목숨과 같은 선거권을 어디가 버렸습니까? 보통 선거가 깨진 것이죠. 헌법의 대원칙이 깨진 것입니다. 이런 출발을 대법원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이 이런 뭐 의사표시가 정상적이고 뭐 이런 정상적인 계약의 모습을 가지고 아, 이 계약은 비정상이네 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극도로 왜곡된 이러면 무효다라는 예를 하나 들어놓고 내가 보니까 이만큼 심하지는 않네. 이 계약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무줄 잣대는 계속해서 엉망진창인 계약의 모습도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선거 판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4.15 총선처럼 일반 국민의 경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많은 왜곡 현상을 눈앞에 갖다 놓아도 내 눈에는 이게 현저히 저해된 것까지는 아니네. 그렇게 하고 무효가 될 수는 없어. 앞으로 어디까지 나라가 망해야 현저히 저해될 것입니까? 기준이 없는 판결에 참으로 위험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 자료 31쪽에 보시면요. 그 증거 두 번째 주제로 증거 인정이 얼마나 편파적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자료 31쪽 그 판결문 인용 부분을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2020년 12월 14일자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면 사전 투표 시 통합선거인 명부 조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선거 전용 통신망은 선거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선거 정보 통신망과 망 분리가 되어 운영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법에 없는 임시 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통신선까지 깔아서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원고들이 국민들이 어렵사리 그걸 찾아내가 찢어진 문서를 이어붙이고 장소를 가보고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이런 불법이 어딨느냐 하고 했더니 하는 말이 그 통신선 있어도 망이 분리되어가지고 그건 일반 통신만 하지 선거에 민감한 정보는 그리로 안 흐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판결문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인정하면은 그나마 덜 이상합니다. 이게 놀랍게도 참으로 이 사실이 모든 국민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12월 14일자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면 뭐 엄청난 검증을 한 것처럼 써놨습니다. 그 자리에 박주현 변호사님도 있었고 민경구 의원님 있었고 저도 있었던 겁니다. 이 현장 검증은 뭘 한 거냐? 과천선관위에 갔어요. 서버 있는 대로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서버를 눈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얼마나 검증이 됩니까? 그 전산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심지어 거기 데려다 주지도 않았어요. 홀에다가 여기처럼 모아놓고 선관위 사람이 나와가지고 PPT를 했습니다. 화면에다가 자기들 일방적인 주장을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했어요. 그게 답니다. 그게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면 망분리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인정해야 되는 법관이 할 일입니까? 그러면은 피고 선관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고 참 이렇게나 그 민감한 주제를 이렇게도 인정해 주는 법원이 원고 민경욱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자, 비교를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32쪽입니다. 이 자료책 32쪽입니다.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우리 판결문 두 번째 줄인데 이게 일장기 투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투표관리관이 뭉개져 날인된 투표지가 존재하였더라도 1974장 중에 천장 이상 절반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선거인들이나 참관인들이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투표관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투표록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말은 되게 꼬아요.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 어땠다고요? 증언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관리소를 총괄하던 투표관리관이 나는 그날 종일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 내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듣지도 못했고 전혀 보고받지도 못했다. 꽤나 큰 투표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한 사람 도장 찍고 한 사람은 번호표를 나눠주는 작은 투표소예요. 총 하루 종일 1974명 투표한 투표소입니다. 많이 나눠준 두 사람이 옆에 붙어가지고 사무원 찍고 나눠주고 자기는 관리관이 다니면서 봤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게 1년 뒤에 문제가 되자 어떻게 번호를 아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법정 증언을 했어요. 내가 통화해 보니까 직접 찍었던 그 2인 1조 중에 한 사람이 자기도 그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도 했고 대법관도 우리랑 같이 다 받고 그걸 물어본 사람이 대법관이에요. 그런데 자, 일장기 투표지 유명한 그 사진들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간혹 가다가 또 못 보신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57페이지에요.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57페이지 보면은 신권다발처럼 일장기 투표지가 수북이 빳빳하게 착 정연하게 쌓여 있습니다. 아니 드문드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물개진 인형으로 쫙 이렇게 줄지어가지고 쌓여있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재검표장에. 그럼 이렇게 두 장 중에 한 장꼴로 1,000명이나 받아가도록 대한민국 사람이 이런 이상한 시뻘건 묻힌 거를 주면 한 명도 이해하지 않고 한 명도 이상하다는 소리 안 하고 두 명 중에 한 명꼴로 선관위는 스탬프에 찍었다가 찍어서 만년도장을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찍은 사람이 자기가 실수로 한두 장은 찍을 수 있겠죠. 어? 이상하게 찍히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정상적으로 찍은 건 또 뭐예요? 그 같은 두 사람이 반은 장난합니까? 반은 만년도장 제대로 찍고 반은 스탬프에 찍어가지고 찍고 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관이 뭐라 했어요? 판결문? 역사에 기록되어야 되는 판결문. 아까 전에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뭐라 했습니까?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투표관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냥 통상 일어나는 일이래 이게. 뭐. 이게 지금 이하고 같은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 판결문 상에 이 말이 우리랑 같은 감각을 안 가진 저 아바타나 ET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직업은 해도 좋지만 뭐는 하면 안 됩니까? 복권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다른 모든 직업 해도 돼요. 네. 운전할 수 있으면 운전도 해도 되고 되지만 딱 하나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법관입니다. 우리 공동체랑 같은 경험과 상식 감각을 가져야지 100에 100 사람이 다 그거는 이상한 일이야 하는데 자기는 절대 이상한 일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절대 법관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증거 인정에 이토록 편파적인 태도 한쪽에 대해서는 그 정교한 전자통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심지어 그 실에 전산실에 가보지도 않고 PPT 그 한 사람이 말하는 거 보고 인정할 수 있네 그러고 같은 판결문에서 이 온갖 물증과 이 온갖 증언과 우리의 상식과 모든 것이 그럼 피고는 그런 게 있었으면 진술서 한 장이라도 낼 수 있잖아요. 내가 직접 거기서 본 사람입니다. 못 낸다. 한 장도 못 내고 있습니다. 같은 법관이 하나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대하고 어느 정치인보다 더하죠. 예. 내로남불 뭐 이런 이 한쪽과 이 다른 쪽 관대함과 가혹함의 그 대조가 이거는 네, 정교한 기술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불리하다. 등장시키면 테이블에 올려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즉각적으로 이상한 투표지라는 우리가 다 느낌을 갖는 투표지가 있습니다. 그게
본드 7.7덴트 표지. 자, 이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이 재검표장에 나타난 사진인데요. 이 재검표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뭐, 이게 열어보고 있는 사람이 부장판사고 이래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두 장이 이 떡칠된 풀로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떡칠이 돼가지고, 보십시오. 훼손도 돼 있고. 도대체 어떻게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야 이게 다른 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기는 무슨 정상 해명이 불가능하니까 자꾸 없는 거라지. 우리가 말을 해야나 등장하지, 말 안 하면 그냥 계속 없는 거로 치고, 급기야 판결문에도 해명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의제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끌어들이지 않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 끌어들여가지고 정전기에 의해 붙었다는. 그러고는 해송용 봉투풀이 잘못 묻었다. 이게, 이거로는 도저히, 이건 이제 언급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전기라든지 해송용 봉투풀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빼버립니다. 이건 언급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이 풀 화학 성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이제 작심을 벌써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고의성이 굉장히 의심되는 대목이죠. 왜 안 받아줄까요? 뭐 아는 사람은 이제 예, 그런 부분은 절대 받아주지 마. 자, 그 다음에 논점을 왜곡해버려요. 자, 그래서 신권다발 투표지라고 우리가 고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신권다발 투표지를 다른 말로 뭐 빳빳한 투표지다 이러니까 그걸 이런 식입니다. 이건 이제 남양주에서 나온 제가 찍은 사진이어서 이게 숨구멍도 없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런 것을 신권다발 투표지. 아까 1장기 더 정연하게 고르죠. 그런데 같은 투표서에 보면은 정상적인 것들은 대번에 차이 납니다. 이렇게 숨구멍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정상적이고 어느 게 비정상적인지 상식적인 사람 다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논점을 어떻게 왜곡했느냐. 이 판결문에 보시면은 이거를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거기 소개 안 하고 말로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보면은 접힌 흔적이 없다는 거로 논점을 바꿔버립니다. 이런 게 기술자예요, 기술자. 나쁜 기술자. 그러니까, 신권다발, 빳빳한 투표지 문제 제기하네? 그거는 접힌 흔적이 없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살짝 바꿔버려요. 접힌 흔적이 없다는 건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접힌 흔적이 나왔어.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나오는 거야. 원고 잘못했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국민 정신 교육 교재라고 그랬죠. 정교한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사람을 속여먹는가? 절대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최고 법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이제 교양받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거는 선거관리부터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 사전투표를 하는 롤용지가 수량이 전혀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자인을 한 셈이에요. 왜냐하면 감정 때 원래 이번 선거에 한솔 무림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두 종류 롤만 내면 됐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 롤 가지고 생성한다고 우리는 원고들이 가 있으니까, 원고와 대리인이 가 있으니까 갑자기 37종류나 롤을 더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37가지 왜 갑자기 들고 오냐? 그날 그걸 받아주는 대법관도 이상했던 거죠. 이제 보면 다 그때부터도 이상했던 겁니다. 아무리 항의를 해도 그걸 받아주더라고요. 우리는 몇 장도 안 받아줬습니까? 두 장도 안. 아까 풀화학 성분 때문에 그거 더 받아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애초에 122매 정해놓은 거 절대 안 받아줘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풀로 떡칠된 거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롤당 10장씩 370장을 피고가 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받아줬단 말이에요. 자, 그것도 이상하지만 37종류나 왜 들고 와요? 그 말이 자기들 선관위 말이 이렇습니다. 지방선관위에 가면은 옛날에 쓰고 남은 롤을 지금 4.15 선거할 때 씁니다. 그거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관외 사전들이 막 와있기 때문에 온갖 롤이 다 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 삼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 롤을 싹 모았습니다.
그 중에 두 종류는 라벨도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그런 것을, 라벨이 없으면 이게 중국산입니까? 인도네시아산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받아줬어요. 라벨이 없는 두 종류도. 그래가지고 말인즉슨 37종류가 그렇다. 근데 자기들이 자백한 게 뭡니까? 롤 관리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아니 선거 때마다 롤 관리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지금 프린터에 넣으면은 진짜 투표용지로 탈바꿈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마음대로 남겨가지고, 마음대로 얼마를 썼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 그거 썼답니다 하면서 가져오는, 관리 실제로 안 합니다. 자, 모든 것을 안 해요. 잔류 흔적이 남지 않는 봉인 테이프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잔류 흔적도 안 남지 얼마를 썼는지도 체크하지 않으니까 무한정 씁니다. 그럼 무한정 위조할 수 있는 거예요. 롤도 관리 안 해. 봉인 테이프도 관리 안 해. 또 어떤 분이 알아냈는데 봉투도 관리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관내 사전 우편 봉투 보내는 거 진짜 거 폐기하고 가짜 거 쓸 때 봉투 수량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짜를 막 집어넣겠죠. 이런 부분을, 그런데 판결문에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아, 롤 이거 같은 성분 나오자, 같은 성분도 아닙니다. 감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수십 차례 증거 보존 이미징 신청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부정의 핵심인데 받아주지 않고서는 마치 우리가 그런 수십 차례 신청했던 것은 판결문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쓰지도 않고 이 나중에 전자개표기에 대한 부분만 뭐 원고하고 신청했다가 뒤에 어쩌됐네 그런 이야기만 딱 언급해 놓았습니다. 자, 이런 그 왜곡들. 자, 그 부분 또 시비 걸다가 한 줄, 한 구절 언급해 놓은 거 확인하고. 예, 그 부분 지금 좀 덜 찾아지니까 마치겠습니다. 예.